여러분도 행님도 빈손으로 태어났고 나도 불알독장 자고 태어났고 여러분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남자는 죽을 때 뭐 갖고 가? 소세지 하나, 계란 두 개. 여자는 찐빵 두 개, 썩은 조개 하나 갖고 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얻은 번데기 하나, 메추리알 두 개 없어. 죽자 살자 욕심 부려서 모아갖고 새끼들 나가지고 나 병원비 쓰고 내가 갖고 가는 거는 항아리 하나, 그것도 좀 살면 30만원짜리. 어쨌든지 말았든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루를 100일같이 100일을 하루같이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박수치고 그럼 박수 주시는 분들은 만수부가 갑니다. 돌아가실 적에는 주무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신 듯이 가시고,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세월 나라 노래 나라 각설이 사춘일 연차 곧고 없고 때고 없어 서러움도 많이 받았어.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실에 부려와 노립니다. 아무리 이쁜 것도 여름을 못가 달도 지면 줄이라. 어차피 오신 거 재미나게 아싸 아싸.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죽으면 그냥 육신은 썩어나가잖아. 영혼은 빠져나가고. 그래 안 그래? 우리 엄마 그럽디다. 엄마 나 낮잠 좀 잘게. 야 이 새끼야 죽으면 이 새끼야. 어? 천년 만전 자 이 새끼야. 그 살아있는 육신을 움직여야 될 아이가. 예. 풍각쟁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풍각쟁이 할 시간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내가 바로 돈 들어오는 거 봐서. 살 때는 그저 즐겁게 살다가 갈 적에는 어떻게 가? 어? 사람은 한번 가요. 나 천년만년 살란다. 손 들어봐. 생로병사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늙어. 늙으면 병이 드네.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이치에 따라서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래. 그래 안 그래?